걱정 안 해. 조금은 걱정해줘도 되는데. 치사하게 쓰리. 대화도 안 해주냐? 더 치사하네. 이런 한결같은 놈 같으니라고. 일단 내 방 잠깐 가볼까? 내 방에는 아무 없네요. 아무 일도 없네요. 그러면 천천히 가보도록 할까요? 조금씩 숨어서. 혹시 모르니까. 아, 일로 가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여기로 가야 돼. 생각해보니까. 살짝? 없네요. 다시 한 번. 살짝? 아무도 없네요. 어래? 안전한데? 아무 일도 없는데? 안방? 안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어래? 아까 들렸던 무전기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난 거요? 뭐지? 아무도 없는데? 나 이대로 돌아가도 돼? 왔는데? 아, 응. 내가 자랑스러워요? 아, 고마운데, 나 지금, 뭐 어떻게, 어? 이상하네. 아무도 없잖아. 우리 남매들은 있어야.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미안하다, 야. 다시 사문형한테 가야겠다. 아, 잠깐만. 아, 이거 형! 아, 잠깐만! 이 상태로 가면 형! 설마, 아니지? 와, 제발 아니어라. 제발. 겨우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다니고 있었는데, 제발 아니어라. 나 이렇게 다 같이 다니면은, 있던 그 살인마가 진짜로 있어도 별로 안 무서울 것 같단 말이야. 제발 아니어라. 제발, 부탁이다. 사무형 잡혀갔어! 저게, 살인마의 정체? 저렇게나 많이! 놈들한테 사무형이 끌려갔어. 어쩌지? 일단, 연애실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 에? 뭐야! 쟤네 사무형 왜 잡아가! 아니, 뭣이요? 이건 뭣이요? 왜 잡아가, 형을! 머리가 좋으니까 써먹을 때는 형이 제일 많긴 하겠다만,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아니, 왜 데려가? 물론, 제가 도와달라면서 돈을 많이 주면은, 옳다꾼 하고 넘어가가지고, 우리를 쉽게 배신할 것 같긴 하지만, 왜 그 형을 데려가? 이유가 다 나왔네?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빨리 가서 상황 알려주자. 큰일 났다, 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아, 또 어디 갔어! 검은 옷에 수상한 놈들을 피해 연애실까지 도착했지만 안에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는 심한 부상을 당한 민호형까지 사라져 있었다. 다들 어디 갈 거야? 불길한 느낌을 간신히 억누르며 주변을 살피는데 어딘가 사람의 인기척이 났다. 누구지?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어디에? 어디에? 잠깐만. 어디? 응? 어디지? 어디서 사람이 인기척? 아, 여기다. 유나야. 얜 숨었나 보다. 다행이다. 그래도 한 명은 남아 있었다. 테이블 밑에 유나가 웅크리고 울고 있었다. 미녀가. 유나야, 어떻게 된 거야? 형들하고 누나는 어디 갔어? 어떡해. 난 무서워서 아무것도.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유나야, 진정하고 말 좀 해봐. 무슨 일이 벌어져 유나를 어떻게 겁먹게 만들었는지는 약간은 짐작이 갈 것 같다. 설마 녀석들이
그럼 결국 유나랑 같이 다니게 되는 거야, 나? 수미 상관인가? 유나야, 녀석들이 온 거야? 어, 녀석들이라니. 검은 옷을 입은 놈들만이야. 네가 어떻게 그걸... 역시 그랬나? 유나의 설명에 의하면 갑자기 들이닥친 녀석들은 다짜고짜 형제들을 잡아갔다고 한다. 수가 너무 많아서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순순히 끌려갔다고 한다. 그나마 민호 형을 간호하느라 앉아있던 유나는 혼란을 틈타서 테이블 밑으로 숨어들어 잡혀가는 것만은 피했지만 웅크리고 숨죽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무기라도 챙겨 주인공! 무기랄 만한 게 뭐가 있지 지금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 떼강도가 들다니. 아니 집에 떼강도가 왜 물건을 안 훔치고 사람을 훔쳐가요? 그건 이상하지 않니 미녀가? 미녀가 이제 어떻게 하지? 저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도 곧 잡히는 거 아닐까? 상상도 못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들은 그저 막막할 뿐이었다. 정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을 점거해버린 것이다.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설마 죽이거나 하진 않겠지? 죽일 거라서면 잡아가진 않았겠지. 잡아갔다는 건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설마 소우페라디는 아니겠죠? 글쎄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 무사히 할 텐데. 아무튼 여기 있으면 금방 잡히고 말 거야.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오빠들이나 채은 언니는 어떻게 하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우리가 메달을 모두 찾아내면 최소한 도망이라도 칠 수 있을 거야. 도망쳐서 도움을 청하든 경찰을 부르든 하진 않으면 그때까지라도 어떻게든 잘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어. 그건 그렇지만 일단 움직이자. 날 따라와. 자, 그러면 이제 갈 길은 일로 올라가서 비밀의 문 쪽으로 가야겠죠. 아, 여기가 아니다. 그 위. 여기죠? 뭐야 거긴? 역시 있었군. 비밀 통로. 비밀 통로? 옛날에 이 저택을 지은 사람이 집안 여기저기 이런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자기 집에 그런 거 왜 만들어놨대? 아무래도 옛날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집주인이 몰래 빠져나갈 비밀 통로가 많았던 모양이야. 역사책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쓰여 있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든가 당파 싸움에 밀려 숙청을 당한다든가. 부자라는 게 꼭 편한 것만은 아니구나. 뭐 너네만 봐도 딱 그런 느낌 들지 않니? 너네도 지금 부자거든. 근데 너네를 봐도 딱 아 역시 부자라는 게 불편해 이런 느낌 안 들어? 지금 고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치안이라는 개념이 희박했으니까. 우리 집도 치안이 좋지는 않은 거네. 글쎄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굉장히 하이테크한 치안을 잘못 사용한 경우. 치안이 어쩌고 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 똑같은 유니폼을 입은 무리가 무전기로 지령을 받으며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건 일반적인 좀도둥이 할 만한 짓은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돈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케르님 어서오세요. 아무튼 여길 통은 의외로 쉽게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 좋겠다. 저장하고 갑시다. 이쪽으로 나오죠. 어이 깜짝아. 여긴 지하. 뭐야 밖으로 연결된 거 아니었어? 설마 그러겠니. 아무래도 지하로 연결된 통로였나봐. 에이 뭐야 이게. 좋다 말았네. 야 그래도 딴 데로 나온 것만은 다행이지. 기후비게. 여기 쪼꼬바. 무슨 집이 이렇게 많지? 설마 이게 다 미술품? 넌 방에 틀어박혀 여기에 와본 적이 없겠지만
이게 다 어머니가 구입하신 미술품들이야. 마땅히 둘 곳이 없어서 봉투에 방치할 수밖에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아무도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순 없었으니까. 아무튼 길이 좁으니까 조심해. 나도 주변을 좀 더 살펴볼 테니까. 유나의 도움으로 주변을 보는 범위가 조금은 넓어졌다. 오! 와! 그것도 당근 먹었을 때처럼 약간 이게 얼룩진 게 아니라 밝게 넓어졌어. 이야, 이건 고맙다. 유나랑 같이 다니길 진짜 잘했다. 와. 아니, 곰가죽. 잔인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잔인한 놈들! 곰가죽이라니! 곰가죽이라니! 나쁜 놈들! 아! 미장한 척을 막! 아니, 그 녀석들이야! 아니, 난 지금 찔리고! 야, 자, 여, 저, 저. 이건 또 뭐야? 길목을 지키고 있나봐. 어떡해? 이거 어떻게 해? 나야말로 이거 어떻게 해? 정해진 패턴을 수차례 하나봐. 들키지 않게 잘 숨거나 피해다니는 수밖에. 그러다 들키면 어떡해? 뭐 무기 같은 거 없어? 그리고 우리 죽었어. 쇠지뢰가 있긴 한데 도움이 될까? 일단 그거라도 쥐고 있어. 장착은 아이템 창에서 사용하면 할 수 있어. 그걸 유나야 네가 말하니? 그래. 그래가 아니라! 아, 일단 장착은 할게. 알았어. 됐다. 조심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와, 갑자기 장르가 확 바뀌었는데? 그렇군요. 장르가 이렇게 됐군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저거 특수 안경 비슷할걸요? 아, 그렇군. 자. 됐어. 하, 초코바. 나에서, 잠깐, 여기 집사님 있는데? 성냥. 빨간 약. 여기 집사님 있는데? 잠깐. 야, 뭔, 공룡 소리가 들려. 너도 들리니? 소리. 무슨,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데. 뭐해 이거 무서워. 안에 뭔가 있나봐. 조사해보자. 에? 나 싸워요 혹시? 아이 코 고는 소리잖아. 짐승의 울음소리같이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방의 제일 구석에서부터 들려왔다. 확실히 어둠 속에서도 무언가 들쑥날쑥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다. 당근. 집사님이잖아. 에이 진짜. 집사님 휴가 가신 게 아니었나? 저택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집사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관리인의 수장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아휴, 이게 코 고는 소리라니. 엄마 무시하다 정말. 응이야, 더는 못 먹겠다. 집사님, 우리의 유일한 힐링. 집사님, 일어나세요. 아니, 뿅, 점프. 무슨 집사님의 코 고는 소리가? 그니까. 집사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께서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아니, 우리는 살라고 돌아다니고 있었죠. 이런 난리에 한가롭게 주무시고 계시다니. 그니까. 옳거니,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일꾼들이 전부 휴가를 가는... 아니야.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님, 그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운 겁니까?
아무리 전기세가 아까우셔도 이렇게 불을 홀라당 꺼버리시면 저녁밥이고 뭐고. 그게 아니에요. 집안 재정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깐. 어떻게 집사님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시나 봐.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모른 채로 그렇게 잘 주무셨어요?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이야, 할아버지 짱이다 진짜. 그러게, 그렇게나 코소리가 컸는데. 평소라면 지사님의 엉뚱한 소리에 웃음이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니, 설마 그런 일이... 이 저택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모르고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니.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그대로만 있어줘요. 힐링되고 좋아요. 저는 집사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한심한 노인네입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아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죄를 드려야 할지. 아니, 아니라니까요. 괜찮아요. 집사님. 마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가 문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게 분명합니다. 집사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던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멜로디관님 어서 오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인 어른께서도 집사님! 아이쿠, 인들거니가 또 주책 없이 떠들고 말았군요. 아, 집사님 보다 보면 역시 힐링돼. 저는 여러분들의 곁에서 언제나 봉사를 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라는 걸 잊으셨나요? 게다가 멋있어.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뭐든지 말씀만 해주시길. 캬, 멋있습니다. 어머, 집사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계셔. 기운을 차리셔서 다행이야. 그럼 어서 가족분들을 구하러 가보실까요? 안 들킨 지상인 능력이 참 신기하네요. 그니까 어떻게 저거 안 들키고 계속 있었지? 대단한데? 자, 뭔가 더 얻을 만한 건 없으니 그럼 갈까요? 네, 또 빨간 약 하나 먹어주고 초코바 하나 먹어주고 갑시다. 귀엽고 듬직하셔. 어우, 완벽한데? 귀여운데다 듬직하기까지 하면은. 적들이 많군요. 그니까 적들이 너무 많아요. 나를 뭐 그렇게 싫어해. 나 싫어하지 마. 난 나쁜 곰 아니에요. 착한 곰. I am not bad 곰. I am very good 곰. 굿 곰? 굿 곰 좋은데? 라차큐! 팡팡팡! 고! 됐어. 어? 또 들린다! 어? 있어! 방금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무슨 소리? 너 취했냐? 취한 건 너지만! 너 벌써 두 병째잖아! 하지만 이 와인 진짜 맛있단 말이야. 우리 월급으로 사줘. 그냥 사막 뒤도 먹고 자랑만큼 아주 비싼 거야, 비싼 거. 알았으니까 대충 맞고 정치하자고. 최 실장한테 걸리면 당장 해고야. 밥을 안다고. 아니, 진짜 월급만 날리면 그래 세팔한 녀석 밑에서 일하지도 않았지. 아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놈들인데. 그러게 말이야. 완벽주의자라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 일자리가 깐깐해요, 깐깐해. 완벽주의자는 무슨 지직성이 풀리지 않은 무슨 지리지 날려서게야. 저 놈. 어우, 솔직히 저 실험체의 영에 아무튼 그런 불쌍해 보인다니까. 아이씨,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입 밖에서 내지 마. 어디 가서 큰일 날 소리를 하는데려. 알아, 안다고. 어르신이 돈만 받으면 그뿐이지. 아, 돈만 받아봐라. 이딴 일 다 그냥 딱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장사하고 살 거다. 서럽다. 에이, 됐어. 이제 그만 마시고 가자. 아유, 술 깨 이놈아. 교대 시간이요. 다규님,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돼요. 연기. 에이, 같이 가. 아, 왜 이렇게 세상이 돈이야. 세상이 돌아. 내가 돌아.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심상치 않군요. 대체 이 저택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무슨 실험체니 뭐니 그런 말을 하던데. 저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최 실장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 아무튼 저들의 목적이 꼭 유산을 노리고 있는 것 같진 않군요. 그럼 뭐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 집에 특별히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거? 혹시 나를 노리고? 와인이 얼마나 남았을까? 다음 저녁 때 식전 준환해볼까? 집사님, 이제 갈까요? 아이, 가시죠! 아이, 나만 두고 가지 마! 뭐지? 뭐지? 이 훈훈한 이 따뜻한 공기의 대화는 대체 뭐지? 뜬금없게.